애들은 지금은 물론 제가 내고 있지만 아이들한테도 미리미리 이 기부 문화가 어떻다는 걸 내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김지성과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행사장 한쪽에서 대기 중인 김지성, 평소와 달리 뭔가 상당히 초조해 보인다. 아, 참. 간단하게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참. 아니 뭘 알아야 강의를 하지 그냥. 아, 참. 준비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계속 요새 바빠가지고 전혀 준비할 시간 없어서 그냥 사는 얘기 해야지 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강의하셨나요? 그냥 제가 애 키우면서 경험한 노하우나 뭐 느꼈던 점, 그리고 또 남편과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또 현명하게 사는 방법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 뭐. 아, 근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특히 동요하지 않으시고 좀 얘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빨리 끝내요, 정말. 빨리 끝내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건지시면 애 아이를 다 키워놓으시고, 요즘 좋은 일이, 아, 목장! 목장하지 보니, 김선 선생님 오시면 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김지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산 김지선. 정말 제가 언제 다산 정나룡 선생님과 코를 이렇게 나란히 해보겠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뭐 스베 스치면 베이비가 생겼나 스베들이고 또 신국 신이 되는 자궁 그래서 그리고 뭐 번식 들어가는 그런 별명까지. 저는 참 좋습니다. 일단은 다산은요, 다곡을 뜻하는 거고 좋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많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주는 기쁨들이 다 달라요. 대부분이 아기 엄마인지라 강의 들으랴 아이 달래랴 정신이 없다. 많이 어수선하지만 저희는 이런 분위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네, 항상 집안이 이랬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익숙해요. 따라해봅시다. 선물, 인정, 스킨십. 여유로워야 아이가 강해져요. 애들이 그러니까 겁을 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은.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말 적게나마 좀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배워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나눠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만큼은 개그우먼 김지선이 아니라 먼저 아이 넷을 키운 선배로서 서슴없이 함께 즐기는데 그룹 내시면 정말 너무 좋았고요. 역시 육아 대선배예요. 저희들 진짜 공감하는데요. 또 애기랑 같이 올 수 있어서 더 좋았어요. 애기랑 같이 갈 장소가 거의 한정돼 있어서 그러니까. 가면 민폐거든요. 민폐니까 이렇게 엄마들 다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데가 없지. 네.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조금씩 소규모로 모였었는데 오늘이 제일 크게 모인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경보와 경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아, 좋습니다. 깔고 이거 어서 5만 원 나왔어. 이 모든 경매의 돈은 다 좋은 일에 쓰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싼 가격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물건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1번 일단은 엄마들이 일단은 집안에서 계속 애만 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같이 와서 엄마들끼리 서로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공유도 나누면서 또 좋은 취지의 또 기부 행사니까 엄마들이 또 아, 나 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좋은 행사하러 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엄마들한테는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그 거의 휴화산과 같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제발 그래서 남편들이나 또 이제 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들도 조금은 이런 좀 점을 알아서 좀 엄마들이 조금은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해주고 이런 엄마들의 공간이 조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아이 키우면서 우울증도 겪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계속 생기는 병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좀 앞으로 좀 많이 하려고요. 우울증은 없는 엄마.